대표님. 오늘은 안성일이 손승현보다 먼저 바이아웃했던 미남 배우의 정체와 더불어 그가 꼭 지켜내려 했던 숨겨진 제2의 대표 정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소돌에 이어 통수돌로 불리며 피프티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피프티의 최종 종착역이었던 워너뮤직 코리아가 최근 이들을 손절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성일이 피프티를 워너뮤직에게 넘기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벌어진 사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피프티 멤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죠. 지난 21일 한 매체에서는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통화 내용을 공유했는데 피프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게 되었죠. 원래 피프티의 전속 계약 해지 이후 그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건 워너뮤직이었는데요. 대중들이 몰랐다면 데려갔겠지만 이미 이 모든 게 알려진 이상 손절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워너뮤직의 입장이 현 시점에선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있어 워너뮤직이 이 갈등을 가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워너뮤직의 윤전무는 당시 전홍준과의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200억의 바이아웃을 제안한 당사자인데 그는 전홍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고 회사를 팔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를 물었다고 합니다. 피프티를 데려오려는 여러 제안에도 전 대표는 직접 키울 것이다. 지분을 넘길 생각도 없고 성금 방식의 직상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너뮤직은 이런 전 대표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고 현재는 피프티를 데려올 의사가 전혀 없다. 현재도 피프티의 해외 유통은 어트랙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리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나서는 등 업계에서도 현재 피프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지난 21일 어트랙트는 백진실이라는 여성을 고소했는데 그녀는 누구일까요?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이사이자 어트랙트 메인 디렉터를 맡고 있다는데 큐피드의 작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작권료 지분을 4%씩이나 갖고 있죠. 작사가가 아님에도 그녀는 큐피드 포함 무려 8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진실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이성적이다. 우리가 아이돌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나는 다른 분야로 시선을 돌려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전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백이사가 공동작사가인 곡들을 보면 백진실과 안성일은 모두 공통적으로 안성일이 주도적으로 작업한 곡들만 공동작사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일전 하성훈이 전홍준 대표가 운영하던 스타크루 엔티와 전속 계약 해지 후 고별 앨범 미니 6집에 수록된 4곡 모두 안성일과 백이사가 저작권자로 올라가 있으며 더 기버스 소속된 유일한 가수 손승현이 곡 피프티의 큐피드에만 백이사의 이름이 있는 거죠. 즉 안성일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던 곡에는 모두 저작권상 작사참여로 올라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녀가 진짜 작사가가 맞는가?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이사는 전 대표와 멤버들을 이간질하며 행사와 광고들을 취소해온 전적이 있죠. 일반적인 작사가가 피프티 멤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서류상 작사가는 단독 작사로 등재되거나 노래를 부른 가수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안성일과 공동작사로 함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니 이상합니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송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워너뮤직은 모르쇠 하는 가운데 피프티 멤버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는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일까요? 가깝게는 이달 말에 나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듯하죠. 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 제2의 피프티를 뽑으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한가역의 관계자는 지난 5일 안성일 대표가 약 5년 전에도 가수 손승현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을 당시 안성일이 개입했었다며 당시 손승현에게 너를 다른 소속사로 데려가 활동을 시켜주겠다며 분쟁을 야기했답니다. 당시 손승현의 소속사는 안성일에게 단 한 번 편곡을 맡겼는데 이후 손승현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 짧은 기간에도 손승현이 소속사와 분쟁을 하게 만들었는데 긴 시간 함께했고 어린 피프티 멤버들에겐 더욱 쉽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손승현이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정지 소송이 기각되고 손해배상까지 한 뒤 손승현이 소속사를 나가며 일단락됐는데요. 손승현은 현재 안성일 대표가 설립한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로 있는 상태죠. 이와 관련해 안성일은 가수 손승현과는 첫 눈이 온다고요 때 만난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로 단순 친분이 있던 관계였을 뿐 어떠한 계약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이가 아니다라며 손승현은 플립 및 성대 재활로 활동이 불가해 소송 이후 2년간 재활에 집중했다며 이 기간에 재활을 위해 회사 연습 공간을 내어주었을 뿐 그 외 어떠한 업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성일의 불러썸 프로듀서 시절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희재 또한 손승현과 유사한 케이스를 겪었는데 전 소속사인 더 불러썸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어 소송까지 이어졌고 이후 똑같이 더기버스에 정착하는 수순을 밟았죠. 하지만 그보다 손승현이 피프티처럼 같은 가수로 활동하기에 언론에 더 크게 부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 더기버스는 안성일과 권지선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 안성일 권지선은 원년 멤버로 잭스키스 해체 이후 잭키 멤버였던 장수원 김재덕을 데리고 제이워크를 결성했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권지선은 제이워크의
비나이다라는 편곡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여기서 더 의문인 건 권지선은 안성일의 부인이죠. 과연 지금의 부인이자 공동대표인 권지선은 안성일의 범죄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안성일과 권지선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아직 그녀에 대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피프티 사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영상 마칩니다.